올해 우리나라 상공에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서 연일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 동두천이 39도까지 오른 걸 비롯해 무더운 날씨에 공기까지 습하니 불쾌지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땐 정말 이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바로 에어컨인데요. 한여름 무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시원하지만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오죽하면 전기료 폭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료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맘때면 본인만의 방법으로 여름을 난다는 정수자 씨를 만나봤는데요. 전기요금에 벌벌 떨 것 같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고 많이 나이 3만 얼마. 진짜요? 지금 2만 4천 원. 오, 어떻게 영수 좀 보여드릴게요. 전기료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지난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나 확인해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당당한 이유는 바로 금액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정말 3만 원도 안 되는데요. 비법이 과연 뭘까요? 여기저기 놓인 여러 대의 선풍기가 그 비밀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럼 에어컨은 틀셨어요, 지난달? 틀죠. 계속 틀었어요. 근데 어떻게 낮게 나오죠? 에어컨을 틀었답니다. 그렇다고 전기밥솥이며 전자레인지, 인덕션, 냉장고까지 가전제품이 적은 편도 아닌데요. 영문을 모르겠네요. 거기에 에어컨까지 틀었는데 이 요금이라니 이해가 되시나요? 7시에 나면은 한 9시까지 우리 아저씨 계신 9시 반까지 틀고 또 정신으로 여기 오면은 1시에서 한 3시까지 틀어요. 그리고 저녁엔 8시부터 새벽까지. 에어컨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틀고도 전기료가 적은 이유, 대체 뭘까요? 제습을 틀면 전기요금 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습이요? 예. 그래서 제습을 항상 틀고 있어요, 같이. 제습.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 방법은 바로 제습 기능. 냉방으로 트는 것보다 전기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에어컨의 제습 기능으로 전기료를 아끼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았습니다. 에어컨을 켜고도 기능만 달리하면 요금이 달라질까요? 후기도 넘쳐났습니다. 모드만 바꿔주면 시원하게 여름 나기가 가능하고 요금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극찬에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 과연 사실일까요? 자, 그 진상을 알려면 에어컨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온이 어떻든 언제나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공기를 시원하게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냉매라는 물질이 있고요. 냉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공기에 열을 빼앗아 오는 역할을 하면서 공기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게 에어컨인데, 액체 상태의 냉매는 증발기를 거치며 주변의 열을 흡수해 기체로 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운 공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내 열은 또다시 발생하는데요. 이는 실외기를 통해 뜨거운 바람으로 배출됩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컨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과연 전기 사용량은 얼마나 다를까요? 에너지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냉방을 하든 제습을 하든 소비하는 전력량은 차이가 없다고요? 하지만 분명 제습 기능을 사용하면 전기료가 적게 나온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실험해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시로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각각의 전력량을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실내와 외부의 온도를 맞춘 후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소문처럼 과연 전기 사용량에 차이가 있을까요? 냉방 모드 작동시키겠습니다. 에어컨의 냉방 기능을 작동해서 전력량을 측정한 결과는 과연 소문처럼 제습보다 높을까요? 자, 다시 실내와 외부의 온도를 맞춰봤습니다. 제습 모드로 틀어보겠습니다. 제습 기능을 작동했을 때 과연 전력량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냉방보다 훨씬 더 낮았을지 이제 확인해 보시죠. 냉방으로 에어컨을 켰을 때와 제습으로 에어컨을 켰을 때 그 결과입니다. 기대와 달리 너무도 비슷한데요. 그러게요. 제습기의 작동 원리와 에어컨의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제습을 하는 자체가 결국은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제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실외기에 있는 압축기라든가 응축기의 팬이 얼마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전기량을 제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거기에 돌아가는 차이인데, 사실은 제습 모드라든가 냉방 모드라든가 압축기나 응축기가 돌아가는 그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해 냉방을 하든 안 하든 전기는 예외 없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다는데요. 그런데도 냉방과 제습으로 따로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제습 기능을 따로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을 고려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냉방 모드일 때는 바람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냉각판에 응결된 수분들이 그 공기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제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팬이 약하게 돌면서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여기에 맺혀있던 응결된 수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요 드레인 쪽으로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냉방을 하나 제습을 하나 에어컨이 작동하면 실외기도 돌아가니 결국 전력 소비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전기요금 역시 별 차이가 없는데요. 아, 그렇다고 이 더위에 아예 안 켤 수도 없고 알뜰하게 사용할 길은 없을까요? 다행히 뾰족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기든 처음에 동작할 때가 제일 부하, 즉 한마디로 소비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해서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린 다음에 절약의 관건은 첫 온도와 풍량. 장치를 켜자마자 온도는 최저로, 풍량은 최대로 설정해두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이후 온도를 조정하더라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작동만 한다는데요. 그럼에도 밤사이 틀어놓은 에어컨으로 전기료가 신경 쓰인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에어컨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송풍 팬만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 팁은 에어컨의 자동 켜짐, 자동 꺼짐 기능을 이용을 해두시면 송풍 팬이 돌지 않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냉방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 오염된 필터는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서 전기료를 절약해보는 건 어떨까요?